뉴스. 나 이행했어요? 중요한 임무를 줄게. 너를 계속 믿는다는 의미야. 오인주 씨, 처리해줘. 이거 나 줘요. 혹시 난초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일 자정까지 오인주가 살아있으면 네가 죽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돈 찾으러 온 사람이에요. 살인사건 조사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협박인가요? 고인들 진정하고. 무슨 일이에요? 정신 차려요, 인주 씨. 아무 조건 없이 인주 씨를 덮어주겠다는 거잖아. 왜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세상과 어떤 것도 돈보다 신성하지 않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은 남의 돈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요. 내가 인주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킬지 못 믿겠어요. 본부장님이 여자랑 썸 탄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여자가 있다면 한 700억쯤 상속받는 상속녀? 현금 다 뽑고 나면 난 본부장님을 어떻게 믿나요? 믿나 봐. 그 사기꾼을. 내 옆에 딱 붙어있어요. 내 등에 총을 겨누고. 그러면 인주 씨는 안전할 거예요. 썸 타는 여자 때문에 돈이랑 목숨을 걸어, 최도일이. 설마 썸 타는 여자를 위해 700억을 날리는 남자는 없겠죠? 아무도 믿지 않는 건 좋은 자세예요. 솔직히 인주 씨가 나 빼고 다 안 믿으면 좋겠지만. 오인주 데리고 갈 거야? 제가 오인주를요? 미안해요. 내가 돈 가지고 도망쳐서. 이제 인주 씨가 안전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목숨이 위험할 거예요. 지금은 인주 씨도 위험해요. 계획 좀 세우고 가죠. 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본부장님 못 믿은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화를 내봐요. 본부장님 진짜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말 무사하다 이거 하나 못 전해줘요? 난 진작부터 목숨 걸고 있었는데요. 목숨 걸고 달리고 있었다고요. 말을 타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 말이 펜스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최도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가 좀 걱정될 것 같아서. 정삼, 아침에 인주 씨랑 나 다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혹시 이들 죽으면요?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본부장님이 제일 친절했어요. 나한텐.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꼭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오인주 사랑하지? 내가 그 여자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이러면 안 됐지.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줘요? 얘는 언니 돈 훔치려고요? 그렇다기보단 지켜주려는 데 가깝지. 이제 700억도 없는데? 습관 같은 거라고나 할까? 안 죽어요. 전에서 엄청 잔소리했어. 병실에서 절대 잠들지 말라고. 혹시라도 인주 씨 위험하실까 봐.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왔어요. 정말 같이 안 가요? 내가 그리스 가서 뭐해요? 이제 700억도 없는데. 그럼 갈게요. 또 봅시다. 정말 핸드폰도 없애고 이메일도 없이 살 거예요? 당분간은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연락 받으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